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짜장면 종류 7가지.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짜장면.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면을 말하고 짜장,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를 춘장, 물, 전분과 함께 볶아 특별한 날이 오면 자주 먹는 외식 단골 메뉴입니다. 두 번째, 간짜장. 일반 짜장면과 재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재료들을 춘장과 함께 볶아 면과 따로 내놓는 게 바로 간짜장의 특징. 포인트는 물과 전분을 넣지 않는다는 것. 간짜장의 간은 말을 건 자를 씁니다. 세 번째, 삼선짜장. 여기서 말하는 삼선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 짜장면에 새우, 해삼, 전복, 닭고기, 죽순, 표고버섯 중 세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 두 번째는 바다, 육지, 하늘의 진미를 넣었다는 것. 결론은 없던 재료가 추가된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천짜장. 중국 사천지역 요리 스타일의 짜장면으로 고추기름과 두반장을 넣어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두반장은 중국식 고추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유니짜장. 고기와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일반 짜장면과 달리 유니짜장의 재료는 곱게 갈아 넣습니다. 씹히는 맛이 덜하지만 소화가 잘 되고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좋습니다. 중국 산둥 지방에서 다진 고기를 유니라 발음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섯 번째, 쟁반짜장. 쟁반짜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소스, 면, 해물 등의 재료를 한 번에 볶아내는 짜장입니다. 쟁반에 나온다고 해서 쟁반짜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일곱 번째, 유술짜장. 대부분이 모르는 유술짜장은 면발이 굵게 나오는 일반 짜장면과 달리 면발, 재료도 얇고 긴 게 특징이고 국수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유술이란 말은 유니짜장의 유니와 마찬가지로 산둥지방의 발음에서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짜장면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다 먹어본 거네요. 네. 이 중에 저는 유니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약간 잘게 그렇죠?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먹고 싶네요. 오늘은 7가지의 짜장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편히 볼 수 있는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